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김혜경 씨의 깜짝 변신이다 이러면서 올블랙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보도를 했는데 이 해당 인물이 김혜경 씨가 아니라 수행원이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취재진들이 하도 몰려와서 수행원들이 골탕 먹으려고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얘기 좀 자세히 네, 들려주시죠. 그럼요. 그 상황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이 처음에 사진을 찍었던 그 언론사와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그 배우자 김경희 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에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날에 그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다시 수정을 했었고요. 여기서 그 왜 지인 수행원, 수행원이 이제 지인입니다. 네. 아직 선대에 등록하셨던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날 병원을 가고 그래서 그 지인분이 그날 수행을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본인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조금 꺼려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왜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왜 그렇게까지 네. 좀 과하게 했다는 어떤 지적이 있어서 그 개인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좀 본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왜 경찰까지 불렀잖아요. 그거는 언론사가 김혜경 씨인 걸로 알고 차가 4대가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불러서 이렇게 좀 일이 크게 일어난 건데 나중에는 또 언론사에서 더 백댄스 언론사에서 다시 그 사진 배우자의 사진을 다시 내놓고 본인들이 착각을 했다 이렇게까지 좀 다시 인정을 하고 정정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네.